안녕하세요. 갱생하고 들어온 르서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망기는 킹탑 5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한국, 그리고 기준이 아닌 K웹 망가 사이트에 존재하는 작품 중 조회수를 기준으로 탑 50을 선정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며,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50위를 차지한 작품은 키타쿠 작가의 오사 나나지 미다몬 소꿉친구인걸입니다. 49위를 차지한 작품은 니쿠보 마라노신 작가의 시스터 자멘입니다. 48위를 차지한 작품은 사츠키 이모네 작가의 쇼준 성순입니다. 47위를 차지한 작품은 크로린 작가의 우소토 아메 거짓말과 비입니다. 46위를 차지한 작품은 우투 작가의 아메노 요르니 비오는 날 밤에입니다. 45위를 차지한 작품은 키안 작가의 지라이 타소 오버도즈 지라이 타소 오버도즈입니다. 44위를 차지한 작품은 우투 작가의 코인 런드리의 이코 동전 세탁소의 가자입니다. 43위를 차지한 작품은 에로이로의 작가의 서큐버스니 소소구 이슈칸 서큐버스에 쏟는 일주일입니다. 42위를 차지한 작품은 오치카이루 작가의 로슈츠토 칸도 노출과 감도입니다. 41위를 차지한 작품은 스즈키 토토 작가의 지랄짱 아이오시루 지뢰짱 사랑을 알다입니다. 41위를 차지한 작품은 미즈유키 작가의 오늘짱 타치토 이쇼니 젠펜 언니들과 함께 전편입니다. 39위를 차지한 작품은 로나 작가의 오톨메이커 중편입니다. 38위를 차지한 작품은 모그 작가의 JK 게스트입니다. 37위를 차지한 작품은 키타쿠 작가의 아리노 마모노 키미데 이테 있는 그대로의 너입니다. 36위를 차지한 작품은 모모코 작가의 토모다치노 이모토 친구의 여동생입니다. 35위를 차지한 작품은 히나하라 에미 작가의 카시상와 탑의 사세타이 카시씨는 먹이고 싶어입니다. 34위를 차지한 작품은 소우세키 작가의 후타구와 오니짱과 스키 쌍둥이는 오빠를 좋아해입니다. 33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노나카 카와즈 작가의 크로나치마노 4장 쿠란 안의 4장입니다. 32위를 차지한 작품은 히나하라 에미 작가의 히메모토 비밀친구입니다. 31위를 차지한 작품은 히라마루 아키라 작가의 히토노키모 시라나이데 사람의 느낌도 몰라입니다. 31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와미 야소야 작가의 무리 썼나 바바 무리하지마 아줌마입니다. 29위를 차지한 작품은 모즈 작가의 스텝업입니다. 28위를 차지한 작품은 쿠키 오레 작가의 히키코모리 카노조 히키코모리 그녀입니다. 27위를 차지한 작품은 오치카 에루 작가의 나츠가 오하루 여름이 끝나다입니다. 26위를 차지한 작품은 에로 이로의 작가의 샤킨 지고쿠도 하즈레모노 사체 지옥과 부회자입니다. 25위를 차지한 작품은 샤몬 나베 작가의 요테마세요 키사누키산 술에 취해요 키사누키 씨입니다. 24위를 차지한 작품은 크로린 작가의 SEXP 찬스입니다. 23위를 차지한 작품은 카카오 작가의 우스이 상와 스트로베리 브론도 우스이 양은 스트로베리 블론드입니다. 22위를 차지한 작품은 모모쿠모 작가의 미라레 타카리 보여지고 싶어입니다. 21위를 차지한 작품은 토시키 유부네 작가의 지루야스미 깨병입니다. 21위를 차지한 작품은 마츠카와 작가의 혼방과 토도이 다토데 세븐은 도착한 뒤에입니다. 19위를 차지한 작품은 베코 타로 작가의 오토나노 이센 레슨 2 어른에 있선 레슨 2입니다. 18위를 차지한 작품은 완탄 메오 작가의 히토 비탕입니다. 17위를 차지한 작품은 에스케 작가의 이타즈라 고코로산 짓궂은 마음 3편입니다. 16위를 차지한 작품은 키세이츠키 작가의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15위를 차지한 작품은 치그미 수즈마 작가의 갸루토 토모다치니 니타 결혼와 친구가 되었다입니다.
14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게도 아하 작가의 미스 매칭입니다. 13위를 차지한 작품은 치그미 스즈마 작가의 타네무라 쿠로미야 쿄모 카와이. 타네무라 쿠로미는 오늘도 귀여워입니다. 12위를 차지한 작품은 시바 켄고로 작가의 베란다 고시노 쇼카. 베란다 너머의 초여름입니다. 11위를 차지한 작품은 완탄 메오 작가의 아틀리에입니다. 11위를 차지한 작품은 에스케 작가의 요리미치 2, 새끼 2입니다. 9위를 차지한 작품은 호시 나스케 작가의 카츠테 오네쇼타 다타 보쿠라, 그 옛날 누나 동생이었던 우리입니다. 8위를 차지한 작품은 도지로 작가의 인켄도시노 스가 이치방 에로이오네, 음침한 애들끼리 하는 스가 제일 야다 2입니다. 7위를 차지한 작품은 에스케 작가의 요리미치 새길입니다. 6위를 차지한 작품은 산주로 작가의 오사케 노메마스카 술 잘 마셔요 입니다. 5위를 차지한 작품은 호몽클로스 작가의 퓨어 화이트입니다. 4위를 차지한 작품은 고사이지 작가의 쿠치 토도메 입막음입니다. 3위를 차지한 작품은 도지로 작가의 간미시나이데 우즈키상 빤히 쳐다보지마 우즈키양입니다. 2위를 차지한 작품은 보르시치 작가의 와스레 라레나쿠시테 아게루카라 잊을 수 없게 해줄 테니까 입니다. 1위를 차지한 작품은 타마본 작가의 아테 우마노 코이 들러리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2023년 하반기 망기 랭킹 탑 50을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을 만들며 영상에 등장하는 작품들을 한 번씩 다 본 입장으로서 확실히 수뇌물이 손인에 많이 포진된 걸 알 수 있었는데, 뭐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 순위의 기준이 단순 작품 열람, 조회수 순이 아니라 K사이트 이용유저의 좋아요 순으로 집계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순의 작품은 두고두고 보려고 저장하나, NTR은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쓴다고 해도 살짝 일회용으로 찍보고 찍사고 치우지 저장은 안 하게 되던데, K사이트 이용자분들 역시 이런 느낌이라 NTR 작품 혹은 능용물이 적은 게 아닐성 싶네요. 물론 그냥 NTR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무튼 오늘 영상은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며, 과연 2024년에는 어떤 작품이 순위에 등장할지 많은 기대까지는 됐고 적당한 기대 바라며, 그럼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습니다.